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으며 충북 괴산 칠성이 쌍곡 계곡이 자리 잡고 있는 군자산을 설밭 주차장을 출발해서 군자산을 거쳐 도마째에서 도마골로 내려온 4시간 좀 넘게 산행한 영상인데 여기서 기록된 고도는 실제 고도와 좀 차이가 있는 듯하니 참조하시게.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계곡에는 행목동천이 흘러 여름 피서지로 널리 알려진 쌍곡 계곡. 이 계곡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하며 계곡 동쪽으로는 바위 봉우리 7개로 이루어진 칠보산,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갖춘 군자산이 있는데 오늘은 그 군자산 산행을 합니다. 쌍곡 계곡에 들어서면서 좌우측 기암과 소금강 주변의 진경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9시 55분 185m부터 출발합시다. 출발합니다. 갑시다. 20도 정도 경사길 올라가고 있어요. 20도 정도의 부드러운 경사길 305m의 전망대발에 올라왔어요. 왼쪽 쌍곡 계곡이 조망이 잘 됩니다. 그 여자가 쓰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네. 저게 쌍곡 계곡 10시 12분 365 능선이야. 계속 한 20도 정도 되는 경사길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네. 지금 405 능선을 막 넘어서 내려가요. 능선을 넘으면서부터 여기까지 비교적 평탄한 길이었었어요. 우측 능선 끝에 오면 북쪽으로 펼쳐지는 암능지가 나오는데 저쪽이 그 앞에 보이는 건 우리가 올라갈 능선. 어디로 가길래 그걸로 올라와? 왜요? 지금 올라가면서 보이는 능선, 올라가면서는 암능은 바위길이 소금강 계곡 뒤 네. 암능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저기 그 정상에서요 도마째인가요? 네. 거기까지 가는 길도 10시 29분 450 지금 전망바위에 올라와서 그 소금강 계곡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네, 저기 도로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보이고 앞에 보이는 건 보계산. 조그만한 바위 옆을 지나요. 예, 요 왼쪽이 등산길. 520 준흥선에 도착합니다. 장진 선배님! 몇 시? 준흥선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안 됐잖아. 10시 30분. 30분만 딱. 10시 42분 능선길 출발합니다. 25도 이상 경사로 삼은 능선 따라 올라오다 여기 지금 평지가 약간 나오네. 능선 우측으로 전개되는 그 벽이요. 10시 54분 605봉이니까 여기 안내판이 있어. 여기 610봉에서 군자산까지는 1.1km 나와 있네. 내려갑니다. 610봉에서 11시 625니까 로프가 있어요. 조그만한 로프가 또 하나 나와요. 왼쪽에는 바위 하나 있고 11시 8분 685 685봉을 막 넘으니까 안부가 하나 나오고 고건살권할 때는 내가 시장이 저러고 로프가 있어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우측길은 조금 좀 험하는 거예요. 이어서 있는 네 번째 11시 21분 710m의 전망대바위 올라왔어요. 앞에 지금 쌍곡 계곡 보이고 저 위로 올라가면 저가 칠보산. 자, 요 앞에 보이는 게
군자산. 쌍고 계곡을 한번 땡겨서 보죠. 저 위쪽에 뭐는 게 예당. 기존 20만인 걸 말이야. 앞에 뭐는 게 보계산. 11시 30분 725 암릉지대를 걷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봤어요. 그 암릉지대에서 좌측 즉 쌍곡 쪽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하나 있구만. 앞으로 갈 봉우리 들었는데 저 봉우리 그 다음 봉우리 저 맨 카운테로 보이는 저가 정상인 것 같아. 계속되는 암릉길이야. 여기 암릉길에 리본 따라서 쭉 길이 나 있는데 상당히 좀 험하구만. 810 11시 46분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 로프를 타고 와야 되는데 저기 저 친구는 바위에서 지금 내려올려. 11시 51분 830 이 전망대 바위에 와 있어요. 뒤쪽으로 전망대 바위가 있습니다. 이건 등산길이고 근데 그 전망대 바위 바로 옆에 로프가 또 이 다섯 번째 로프였던 것 같아. 53분 여섯 번째 로프가 있는데 뭐 이건 있으나 없으나 그러네. 저 바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구만. 11시에 지금 845봉 시원하다. 845봉에서 바람은 정상. 여기 로프가 설치되어 있고 815 안부까지 왔다가 다 12시 4분 860 뾰족한 바위가 있고 12시 11분 940 8m의 군자산 정상. 군자산 정상. 동편으로 한번 보죠. 저 뒤에가 각연사 있는 골목이고 요 지금 주발뚜껑 마냥 생긴 이게 지금 보계산인데 지금은 보배산으로 올리고 있어요. 우리 올라온 능선길입니다. 보계산 한번 가까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12시 16분 군자산 밑에서 식사. 남쪽에 보이는 남군자산과 그리로 건너가는 능선. 이런 줄 알았으면 그냥 같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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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지섭이. 12시 29분 정상 출발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남군자산. 네. 자, 저쪽이죠. 네. 우리는 이제 내려갈 능선. 네. 그 앞에 보이는 건 남군자산. 네, 저게 남군자산. 그러면 저쪽 절골로 내려갈 거고. 네. 저게 질 높아 보이는 게 남군자산이네. 요게 비악산이. 요끝에 보이는 대본. 우측으로 보이는 저쪽 서쪽 봉우리가. 예, 거기가 아가봉, 아가봉 옥녀봉, 사기막에서 올라가는 그 고랑이에요. 옥녀봉. 예, 갈론. 갈론에서 올라가는 그 계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남군자산. 저쪽으로 더 가면 이제 갈모봉 나와. 여기 오니까 개괄지가 하나 있네. 850에 여기 저 비학산 갈림길 있는데 하고 왔어요. 안내판에는 그 표시가 아직 안 돼 있구먼. 12시 44분 805 능선인데 여기까지 한 40도 정도 되는 암릉길을 걸어 내려왔었어요. 참나무 능선길에 저 앞에는 촛대바위 같은 게 하나 있네. 촛대바위하고 700 능선이니까 또 공활지가 나오는데 여기 구조번호 6번 능선길이 거의 다 돌이 박혔거나 아니면 이런 돌길로 되어 있네요. 대부분 올라왔어요. 암릉길이네. 1시 15분 850봉? 850봉 앞에 나타난 저 앞으로 보이는 게 저게 지금 칠보산.
옆으로 보계산. 뒤돌아보면 우리가 한대리온 능선하고 저 멀리 보이는 게 군자산 정상이에요. 그럼 아마 여기서 계곡으로 해서 형님 요능선이요? 예당이 보이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요능선, 요능... 뒤돌아보면 그 암릉길이에요. 내려온 길입니다. 1시 28분 550 안부에 왔어요. 여기서부터 능선에서 좌측으로 도마골로 내려갑니다. 갈림길에서부터 이 하산길은 거의 다 이게 너덜지대예요. 그래서 계속 너덜지대예요. 잠시도 쉬는 데가 없이. 2시 265 이제 너덜지세를 겨우 벗어난 것 같네. 2시 2분 245 이제 쌍곡 마을에 도착했어요. 2시 4분 도로에 나왔습니다. 저 앞에 보계산장이 보이고